구하라 대마초 논란 부인 가인은 진실을 알까? 구하라는 오늘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말아서 피우는 담배인 것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요것이 만난 대마시가 있지라는 글을 올려 때 아닌 대마초 논란을 빚고 있다. 구하라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다. 구하라가 대마초 논란에 중심에 서게 되면서 구하라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늘 아침 가수 구하라가 대마초를 연상시키는 롤링 타바코 사진을 본인의 SNS에 게재했다. 그런데 구하라와 가인, 설리의 친분은 예전부터 유명했다. 지난 2015년 SBS 파워 FM 이국주의 영스트리트에 출연했던 가인은 절친한 연예인으로 구하라, 설리, 임수롱, 페이 등을 꼽기도 했으며 2015년 1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함께 한 여행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구하라와 절친한 가인은 지난 6월 4일 전 남자친구인 배우 주지훈의 지인이 자신에게 대마초를 권유했다며 그와 나눈 대화를 폭로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구하라 대마초. 또한 설리의 경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며 화제가 된 바 있다. 26일 구하라 인스타그램에 롤링 타바코 사진이 게재되었다. 구하라는 인스타그램에 말아서 피우는 담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이것 신맛 난다. 맛있다라고 전했다. 더욱이 담배 이모티콘도 덧붙였다. 하지만 구하라는 대마초 논란이 일게 되자 구하라는 해당 글을 빠르게 삭제하고 과일 사진을 다시 올렸지만 최소한 담배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구하라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종이로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 사진에 누리꾼들은 담배가 아닌 대마초가 아니냐고 추측을 제기하면서 의혹이 증폭되었다. 이에 구하라는 SNS를 통해 롤링 타바코입니다.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논란을 해명했다. 구하라 담배. 하지만 누리꾼들은 단순히 신기하다고 찍었다는 말에 어폐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신맛이 난다는 식의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담배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하라는 오는 8월 3일 공개되는 웹무비 발자국 소리에 출연, 연기자로 변신을 앞두고 있어 이 같은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구하라와 가인의 친분으로 인해 가인의 대마초 관련 발언들이 의미심장하게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다.